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라이킹이에요. 오늘 63번째로 소개할 고생물은 나무에 몸집이 작은 동물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군요. 오늘 소개할 고생물은 바로 이안타사우루스입니다. 이안타사우루스는 고생대 석탄기 때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단국류입니다. 이안타사우루스의 크기는 다른 단국류 동물들보다 훨씬 작았는데 그 길이는 긴자 2개 이상 정도의 길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높이와 무게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목도리 도마뱀보다는 크고 무거웠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마리 정도는 키워보고 싶은 크기네요. 이안타사우루스의 뜻은 이안타의 도마뱀이란 뜻인데 이 동물이 발견된 장소인 미국 캔자스주의 이안타 크릭에서 가져와 그른 이름으로 붙여진 것입니다. 다만 이안타사우루스가 속하는 육류 동물들은 사충류가 아니지만요. 이안타사우루스는 에다포사우루스과에 속하는 단국류로 에다포사우루스처럼 신경 배돌기를 가지고 있는데 체온 조절이나 다른 이안타사우루스에게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런, 육식동물이 이안타사우루스를 먹으려고 다가오고 있군요. 우와, 엄청난 속도. 에다포사우루스과에 속한 다른 단국류들과는 다르게 몸집이 매우 작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포식자의 위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네요. 이안타사우루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이안타사우루스는 식물을 먹는 에다포사우루스와는 다르게 육식을 하는 녀석으로 그 근거로 에다포사우루스가 가지고 있는 식물을 잘게 씹어먹게 도와주는 이빨을 이안타사우루스에게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안타사우루스는 빠른 움직임으로 먹잇감을 사냥하면서 생활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안타사우루스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공룡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생물이 좋다면, 브라이킹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